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이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전날 이 세금 이슈와 관련해서 시장 급락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과세 대상 투자자들은 전체 세금을 내는 납부자들의 3%에 불과하다라는 UBS 측의 이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이 어닝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UBS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 어닝 시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어닝 시즌 속에서 확실한 건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보다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오히려 대량 매수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어떤 종목들이 실적에 따라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스냅입니다. 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7% 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이 EPS가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21센트의 순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순손실은 19센트의 순손실로 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 스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익 분기점에 도달을 했고 이 구독자의 증가가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현재 미국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광고 산업 또한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7% 넘게 상승했고 6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데요. 이 코로나19로 락다운이 걸리면서 카드사의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이 매출의 컨센서스는 92억 달러였는데 실질적으로 발표한 매출은 91억 달러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여행과 이 유흥 쪽 지출을 제외하고는 매출이 6% 넘게 상승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부진했던 실적에 주목하면서 2%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쳐스입니다.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은 63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시장 예상치는 49센트였는데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높아지는 분위기였고요. 특히나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이 20% 넘게 증가했고 미국 내에서의 매출은 6%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16% 넘게 상승하면서 5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단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여행 관련 검색이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가 커넥티브 TV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는데요. 2,350달러에서 2,600달러 선까지 알파벳의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이 주가가 2%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